안녕하세요, 주니쌤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표준교재는 39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네 번째, 요양보호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고요. 마지막으로,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라비언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은 현란한 말솜씨보다 다정함에 끌린다라고 해서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말보다는 비언어적 요소가 바로 시각적 요소죠. 55%나 차지를 해요. 그래서 표정, 용모, 복장, 자세, 동작 등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또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음성이에요. 청각적 요소가 38%, 크기, 억양, 속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자, 언어적 요소는 말의 내용, 내용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정이라던가 복장, 자세, 동작, 용모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은요, 우리가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을 짓고요, 간간이 적절한 미소를 지으면요, 대상자가 어때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호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를 취해주고요,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눈 맞춤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적절하게 시선을 움직여줍니다.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대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투 어조는요, 크지 않은 목소리로 하고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3페이지고요. 올바른 경청 방법은 첫 번째, 혼자서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두 번째, 시선을 맞추며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대상자 표정을 관찰하면서 의사소통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내용 의견이 대립을 하더라도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처음엔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수용하시고요. 네 번째, 논쟁에서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이제 들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3번과 같은 내용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주장을 들어준다. 경청. 다섯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고요. 여섯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그럼 이 경청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첫 번째, 대충 미루어 짐작하거나 끊임없이 뭐 상대방을 비교하거나 미리 대답을 준비해서 대답을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거나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서 조언을 하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슬쩍 넘어가는 것도 역시 경청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적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공감적 반응은 이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거 감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느낌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례를 잘 보셔야 돼요. 사례. 앞으로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라고 말했네요. 자,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개인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한 듯해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해서 지금 어때요? 이 어르신의 할머니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있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하면서 비교하고 있네요. 이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은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또 다음 사례 볼게요.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할머니가 말하시네요. 뭐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요양보호사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이 상태를 공감해 주고 있어요. 다음 사례를 볼까요? 대상자가 요즘 내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입맛이 없으니까 제가 새콤달콤하게 무쳐드릴까요? 하면서 이 대상자의 상태를 공감해주고 있어요. 다음, 오늘따라 죽은 영감이 생각나라고 하면서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가 참 잘해주셨나봐요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감정을 공감해주시고 있어요. 다 지금 적절한 대화 방법입니다. 그다음 대상자가 낮에 낮잠을 자서 밤에 잠을 통못 잤어. 낮잠을 자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라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호사가 혈압이 높아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깥 날씨가 참 좋아서 나갔으면 좋겠네라고 어르신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라고 아주 적절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저기 창밖에 아들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아드님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라고 또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요즘은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너무 외로워라고 어르신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요즘 많이 힘들고 외로우신가 봐요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라고 적절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세 번째,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한다. 네 번째,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지나간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일곱 번째,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이냐면, 첫 번째, 모든 일에 내가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이거는 효과적으로 말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나는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옳지 못한 태도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므로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경우니까 이것은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기법 중에 나 전달법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나 전달법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비난 없이 그대로 말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요. 네 번째,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 여섯 번째, 전달하는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달법의 첫 번째.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을 늦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나 전달법으로 기다리는 동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말에 반응이 없는 동료가 있다. 이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아무 말을 안 하니 제가 답답하네요. 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 제가 무안하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전혀 비판하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시간을 자꾸 변경할 때 어떻게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꾸 시간을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라고 선생님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있네요. 그리고 대상자가 기저귀를 갈기를 거부하면 어르신이 기저귀를 안 갈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아직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 있을 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라고 선생님들이 나 전달법을 통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라고 선생님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고 막 싸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된다, 당황스럽다, 답답하다, 이런 염려된다,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기법 중에 수용, 침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침묵은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수용은요,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수용을 통해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자신감이 증진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감정, 태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수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르신하고 이제 말벗하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르신과 말벗을 해주었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 대상자의 삶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요. 반말이나 명령조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셔야 되고요. 대상자가 영감이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들까봐 겁도 나고 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대상자의 얘기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를 이렇게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 해서 반말하거나 또뭐 유아어를 사용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요,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고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 본인을 소개할 때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이름을 호칭하며 대상자의 허락하에 어르신 등으로 부릅니다. 호칭을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불러주는 거 괜찮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는 먼저 대상자의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으시고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거기서 대립하지 마시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음은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의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하냐? 대상자의 이상 상태를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이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었죠.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예,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은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청각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을 하고, 네 번째,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습니다. 다섯 번째,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듣기 쉽도록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이제 정보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것도 역시 청각장애만큼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먼저 대상자 정면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이런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지시 대명사, 애매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섭취 영양에서 반찬을 설명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네 번째,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확히 설명하여 이제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설명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다. 말을 걸지 않고 먼저 몸 만져버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요양보호사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악수를 하시던지 팔을 잡던지 하셔야 돼요. 6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해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촉각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져보게끔 하는 것도 좋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다음은 언어장애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은 첫 번째,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고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고, 다섯 번째,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표현해 줍니다.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격려해 주고 잘하셨다 칭찬해 주면 나중에 의사소통할 때도 언어 장애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판단력 장애다, 이해력 장애다 라고 하죠. 이럴 때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실물, 그림판, 문장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판단력, 이해력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판이라던가 뭐 사진이라던가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 주의력 결핍 장애의 특징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아요. 이 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장애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먼저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복잡하거나 너무 길게 하면요, 이 주의력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금방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3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다른 자극, 그러니까 방에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옆에서 자동차 지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대화를 하다가 자동차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극이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 진압력 장애라는 것은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존댓말을 쓰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하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화할 때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우러 가요. 어때요? 계절이, 시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진압력을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시킨다 해서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주면은 진압력 장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여가 활동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가 활동 유형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뭐 자기개발 활동은 어르신이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서예교실 그리고 독서교실 창작활동 악기 연주 이런 것은 다 자기개발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끼리 소풍 가고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종교 참여는 교회, 뭐 절, 사찰, 성당 이런 데 가는 것이 종교 활동이죠. 네 번째, 사교 오락 활동은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이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소일거리 활동 같은 경우는 텃밭을 가꾸고, 식물 가꾸고, 신문 보고, 그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퍼즐놀이, 종이접기 이런 것들은 소일거리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봐주시고 이거는 아 소일거리 활동이다. 그리고 아 이거는 자기개발 활동이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구분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다음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